우리 먼저 왔지. 그럼 10시에 여기다. 그러니까 이제. 잘한다. 제주도 잘해. 그래, 왜 그걸 안 하는데? 스피드가 힘드니까 그래요, 이게. 힘드니까. 아니, 보자, 스피드 잘한다. 스피드 좋은 거 아닌데, 지속적으로 좋아, 내가 봤을 때. 잘하는데, 내가 보통 인터벌 하기 전에는 지속적으로 보통 뭐고, 질주 늦게 하잖아요. 근데 오늘처럼 이래 질주 빡세게 안 하거든. 아르케도 사직에서도 2km 인터벌 하는데, 대신에는 100%로 또 한 150m 질주하대. 네, 다 보면 다 와 놀라더만 나중에 미친 돌 때 나는 터져가지고 두 바퀴 돌이가 뻗어가지고 사인은 하프까지는 진짜 잘 뛴다. 그래서 계속 처음이나 끝이나 똑같잖아. 가는데 밀고 가는데 나는 근데 요새는 그래 안 되대. 요새는 요새는 그래 안 되대. 그럼 형님 그 베개 나도 뭐 안 되지. 아, 형님은 기분 가라고 했다. 아니 그건 아니지. 오늘 뛰는 거 안 봤나? 니씨 보이지도 않잖아 나중에. 아니 40분 출자하고 겨우 서버스라는 사람하고 다르지. 상위 그 준비고 얼마 뛰는데 56초 그럼 다 들어가도 하늘같이 멋이다. 그래 진짜 하늘같은 기록의 선배님이 혼대하고 쌍둥이한테는 20분 전에 웃어. 하늘에 멋이야. 얘기하려면 저 거쳐가지고 이거 해갖고 그 저 내 봉지한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알았지? 아니 상이야 나도 전기 짬밥이 30년 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전기 아저 10년 왔다 그때리면 출시하면 니 대가리 안 보이니까 제가 데려가서 놀아야 해. 니는 어찌 그래? 시간대로 지금 출시하고 서비스는 얼마나 많은데 쭉.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라. 아니, 자. 2시간 50분 대주다더라. 유효기간이 4년. 2년. 그 다음에 40분 대주다더라. 좀 많이, 좀 괜찮겠으니까. 5년. 10년. 5년. 30분 대주잖아. 30분 대주잖아. 10년. 20분 대주잖아. 영원하다. 무대야. 영원하다. 맞다. 10년을 가야 돼. 내가 5월달 죽을 때는 내가. 세부스 대회에서 내가 세부스를 했었는데 그럼 동조인보다 누가 56분이면 동조인이 56분 아닙니까? 52분 1초 아니 씨 아 이제 차라리 근데 52분 1초다 근데 동조인보다 내가 10km 한 번은 빠르지. 자 마라톤 아 맞다 그건 맞아. 10km 한 번은 빠르다 10km 한 번은 더 잘 뛰다 야. 아니 차이가 10km가 아닌가? 34분 때 입상 많이 했다 이거. 잘 했고. 입상 많이 했다. 잘 했다고요. 아, 그 한때는 봉주 1등, 주일 2등, 상위 3등. 그게 봉주 때. 그게 부산 대가 어디 대고? 걔는 32분 뛴다 3등. 봉주인데 그 저 감독님한테 그 부상으로. 주문 손 빼고. 회장이. 아니 좀 내가 아니 32분 때 하고 34분 때 그 34분 때 이거 왜? 2분 차이지만어 2분이면 안 보인다. 그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 아는 사람 알고 하늘과 땅 차이거든 그게. 아니, 그때 광안도에서 감독님이 그때 32분 때가 3분 1등하고 주일 2등하고 1등 했는데 최진우가 6km에서 초에 갔대. 하판 올라갈 때 반을 돌고 6km 7km에서 초월해 갖고 최진우 2등했고 내가 또 3등 그때 최진우한테 36. 주일이 잘 뛰었다 그때. 훈련 맛있겠다. 주일이 잘 뛰었다. 그 주일이 그때 한참 고 시기에 뛰지 뛰잖아. 최준 씨가 진짜 열정이 있으면 내가 훈련 진짜 맛있겠다. 하고 싶은 그 의욕이 이렇게 그 키 작잖아. 키도 작잖아. 키 되게 작아. 대시계보다 좀 큰가. 아니 그 비슷해. 비슷하잖아. 봐라, 그 사람들 지금 니는 나한테 지는 건 똑같은 거다. 그래, 하려고 하는 거. 저, 아, 그 나이가 68년생이거든. 67. 나이 맞네. 그래가지고 막 진짜 연습 열심히 했어요. 이현아. 엄청나게 쉽겠다. 근데 왜 또 공주 저 프로그램 때 따라가면은 다 올라온다 보니. 근데 이제 어느 만큼 우리가 같이 이제 하느냐 꾸준하게 해야지. 꾸준하게 하고 전체적으로 공부를 믿고 그대로 가져야 돼. 조금 자기 믿음이 부족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 끝나고 난 다음에 부족할 프로그램대로 상의 안 해. 말대로 행위. 그럼 형님 말씀대로 나 끝나고 몇 바퀴 뛰고 싶은 생각 나도 뛰고 싶은. 야 뛰지 않더라 아이가. 나도 좀 더 뛰고 싶지. 근데 집에 갈 때니까 내가 못 뛰겠네. 아니 쫓아야만 됐나? 내가 못 쫓아. 근데 진짜 많아. 체력보다 한 6시 기판입니다. 내 호차 감쌤한테 감쌤은 약키를 갖고 내가 제일 먼저 나한테 키를 정확히 줍니다. 그건 다 잡아먹고 사고 이제 따고 나갑니다. 체육보다 체력인데 안 받고 그 키를 한번 하고 딱 들어오면은 한 시간이죠. 그러면은 체력이 부상합니다. 그러면 벌써 치료하고 이렇게 있다가 아니면 치료 준비하고 이렇게 보통은 치료하고 있다가 훈련하러 가서 같이 이제 또 훈련 똑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만 먹고 뭐 그 오전 수업 듣고 오후 운동 그대로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냐 오후 운동 하고 나면은 또 저녁 먹고 나서 헬스장 가서 그 웨이트 트레이닝과 웨이트 하고 들어와가지고 2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 별명이 뭐였나 하면 코였습니다. 코. 훈련 스케줄 딱 나오면 400m 뭐 400m 20개 전화면 내가 다 끌었습니다. 그거죠. 혼자 애들 1, 2, 3학년 다 있으면 내가 다 끌었습니다. 뭐 50바퀴 막 어 그 운동장 100바퀴 다 끌었습니다. 아셨죠? 그래 기록 그 기록대 이렇게 하면은 애들 게임이 안 됐어요. 저 2등하고 저하고 아마 하면 2분 이렇게 차이 나서 근데 이제 막판 대회에 진짜 대회에 나가잖아요. 연속 기록도 안 나오는데 그러면은 저는 그걸 모르니까 제가 아 내가 연속 부족이구나 또 뭐 더 5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 일어나서 더 열심히 이렇게 했죠. 그럼 그걸 같이 잡아주는 게 감독이고 코치입니다. 모르는 겁니다. 저렇게 저거는 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나가는 힘을 못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답을 못 찾고 감독도 답을 못 찾고 저한테는 뭘 하질 못해요. 연습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하니까 연습 때 뭐 기록 몇 초 안에 들어가면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뭘 하지를 못하면 저 부산 체육고등학교 다니면서 이 저 훈련 때문에 안 맞아본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맨 또 총리 딱 하면은 맨 새끼 이게 맨 새끼 처음이니까 새끼야 그 저 안 되지 새끼 기록이 뭐야 새끼야 저는 한 번도 맞아본 적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뭐 그때부터 제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마침 이제 그때 여름에 국가대표 이 장급팀들이 산으로 이제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 또 우리 그저 회장님께서 팀에 참 참여했는데 우선 최고의 국가대표 팀에 다섯 명 중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후배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었고 그 2학년 갈 때죠. 왔대 와가지고 물어봤어. 그래 이제 사감이나 사감쌤도 알아. 이 사람 아 제가 열심히 하고 그 사람들 알고 사감쌤이 공주 한 번 만나봐 얘기 이렇게 하는 그런 뭐 오늘 사유를 하고 말이야. 이거 훈련 스케줄 한번 가져봐. 그 노트 채로 가져봐. 새끼가 야구 똑같네요. 딱 보시면. 아. 네? 근데 지금부터, 내 훈련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 똑같이 애들하고. 기록 프로라인. 6시에 일하면 6시에 일하고, 훈련 웨이트 하지만 똑같이 해봐라. 그래가지고, 4시 반에, 알겠습니다. 4시 반에 일하는 놈이. 6시 일어나니까 4시 반이면 4시 한 20분만 되면 늦어진 놈 막 미치겠다 막 잠이 안 와 막 이리 사람 별이 진짜 막 돌아삐겠어 습관이 그래가지고 훈련하고 저 막 하고 막 애들 막 그
같이 이제 그 하고 동행하고 그래 이제 뛰고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대회를 딱 이렇게 뛰는데 대회를 갔는데 대회가 부산시 산투 마을도 그때 어디 있냐 하면은 국포 삼거리에서 중화대 하나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뭐냐, 오바페이스인가, 그러니까 내가, 느낌이. 훨씬, 오클 딱 이러면, 아니야, 뭐야, 이거. 오클.